안녕하세요, 예원님. 안녕하세요. 예원님은 자신의 외모 중에서 콤플렉스가 어디인가요? 가장 콤플렉스라고 생각되는 건 낮은 코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좀 평면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지방 이식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코필러를 맞아봤는데요. 그때 콧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코끝까지 올라가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끝까지 예뻐지고자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JT 성형외과는 어떻게 아시게 되셨나요? 유튜브에서 유하영 원장님을 보게 됐고 유하영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설명과 코 성형 예시들이 마음에 들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코 성형이랑 지방 이식 수술 앞두고 있는데 주위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보다도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왕에 하는 김에 예쁘게 잘 부작용 없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주고들 있어요. 그러면 성형 수술 후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 이미지들처럼 예쁘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진을 보여주셨나요? 유리코. 유리코. 그러면 이제 이효리 코가 되기 위한 지금의 이제 수술 전에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금의 심정은 어떠신가요? 아플까봐 조금 그게 무서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주실 유하연 원장님께 한마디 하신다면? 예쁘고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형을 앞둔 미래의 자신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을까요? 며칠 혹은 몇 주간 조금 숨쉬기 불편하고 아플 수도 있겠지만 고통은 잠깐이고 예쁜 건 영원하니까 조금만 참자. 수술 날 봐요.예원님, 이제 수술하고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좋아요.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사진 찍기? 옆모습으로? 정면 이제. 정면 모습도 많이 얄쌍하게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짠짠짠. 안녕하세요. 저는 풀페이스 지방이식 했고 코 한 지 한 달 차 되는 영상입니다. 많이 자연스럽고 예뻐졌죠.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자연스럽게 잘 됐다, 너가 원하는 것처럼 딱 됐다 라고 해주더라고요. 한 달 차 되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자연스러운 거를 정말 정말 많이 강조했는데 그대로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지금은 눈썹이랑 입술 빼고는 쌩얼인 상태인데 이제 다 제대로 완전히 꾸민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